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원업 유얼스타 안녕하세요. 아스트로 샤온입니다. 자, 오늘은 저의 생일이에요. 예. 본격적으로 이제 초를 올리고 100% 불어보려고 하는데 곰돌이초를 해주셨어요. 곰돌이초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자원동민이 생일 축하합니다. 와, 이제 생일이 진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괜히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. 나 이제 25살, 진짜 25이네. 반오십이구만, 반오십. 그러게, 너 곰돌이가 이렇게 많네. 곰돌이 초도 준비해 주시고. 곰돌이도 여기도 곰돌이 있을 거야. 그러네, 나 머리 염색하고 브이앱은 처음인가? 그렇네. 약간, 예. 근데 머릿결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어요. 드디어 탈색한 차은우입니다. 생일을 뒤집어 놓으셨다. 그걸 물어보고 싶었네, 진짜로. 머리 어때요? 잘 어울리나요? 궁금해. 어떤지. 로아의 생각은? 부피가 아프겠어요. 처음에 조금 아팠어요. 한번 색다르게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, 약간 정규 2집이니까 약간 다양하고 풍성해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 변화를 한번 빡 줘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조금 거울 볼 때마다 되게 다 아닌 것 같고 이질감 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적응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이 색깔로 화보 같은 것도 찍으니까 약간 느낌이 색다르고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뭔가 표현된다는 느낌이랄까? 그래서 좀 좋았어요. 신기했어. 바로 팬미팅은 재밌었어요?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어땠어요? 팬미팅에서 이제 올굿이란 별빛 처음으로 보여드리고, 이제 니가 부러워하고, 고백하고, 여러 가지 했는데, 재밌었으려나, 레어로아. 언니만의 코를 만져주세요. 팬미팅 재밌었냐고, 코를 만져주세요. 코 만졌으니까 이제 팬미팅 어땠는지 얘기 좀 하세요. 궁금하단 말이에요. 그거 올라갔다 그랬죠. 그거 뭐지? 그거 봤어요, 여러분? 거울. 뭔가 폼 그걸로 만든 거 봤나요, 여러분? 이쁘게 잘 만들었던데. 진짜요?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래. 제가 요즘 행복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, 여러분. 행복, 항상 우리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행복이 뭐길래 그렇게 하고 싶을까?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, 행복하고 싶다도 너무 좋지만, 그 순간인 것 같아. 그래서 행복한 순간을 많이 마주하려고 하는 게 맞는 느낌. 뭔지 알죠? 행복하려고 행복을 바라는 것보다,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느끼는 그 순간의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. 그거를 많이 자주 느끼려고 하는 거지. 그게 행복인 것 같다는 거지. 그래서 라키랑, 라키는 갈비탕 먹고 저는 곰탕 먹고 비빔냉면 시키고 만두 먹으면서 그 얘기했었어요. 하루하루 행복하세요. 눈은 말랑해 보인다. 말랑말랑. 그래요? 말랑해 보인다. 뿌뿌. 맞아, 산아. 뿌뿌. 뿌뿌. 우리 산아 언제 클 하나? 우리 산아. 우리 산아 나중에 한 10년 뒤에도 뿌뿌하고 있을라나. 우리 산아. 슬슬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에 자기 전에 제 생각도 한번 해주고, 제 생일이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바이바이. 바이바이.